텐트야. 텐트야, 힘을 내. 괜찮아. 아, 씨. 야, 텐트 안에 더 위험한데, 지금?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아, 잠을 못 잤네, 진짜.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비가 또 떨어지고 있네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 노는 것도 날라오고 안에도 완전히 무섭고 난 고양이가 뒤진 줄 알았어. 개판됐더라고. 이거 다시 손봐야 되겠다. 지금 바람도 지금 신상치 않고 비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불풍이 이래요. 아주 진대같아. 보이죠? 윈디에 안 사준 게 아니라 돈 아낀다고 안 사준. 그리고 보세요, 시간대별로 시간 지내볼게요. 13 18 완전히 전체적으로 32. 오씨 더 세지네. 31까지 보시면은 폴대가 내가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10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폈네. 보세요, 봐봐요. 밤새 흔들렸겠지. 밤새 이게 일어나니까 클립이 또 몇 개 빠져있더라고. 이게 얘네들이 바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폴대가 땅을 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예, 폴대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바람에 폴대가 약간 혔어다. 이것도 휘고 지금 요거 혔지. 측면 바람 여기서 겁나 때렸나 봐. 지금 요거 요 폴대가 혀버렸네.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폴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스킨만 안 찢어지면 된다고 했는데 스킨 자체가 두꺼워갖고 찢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버랩도 잘 쳐져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바람에 이쪽으로 눌리니까 이게 벗겨지는 거. 원래는 반대로 끼는 건데 한 바퀴 꽈서 지금 다시 껴놨어. 예, 원래는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에 눌리니까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려서 꼈어요, 지금. 그거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클립으로 하는 제품들의 단점이 또 설치할 때는 정말 편했는데 뭐냐? 스커트하고 다르잖아. 스커트는 폴대가 빠질 리 없지만 클립이 지금 빠졌어. 저 빠졌네, 또. 저 클립이 빠지면서, 충격이 그러니까 모양이 으그러지면서 저게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빠지면서 폴대가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슬리브 아닌 거에 단점이 그거지. 근데 설치는 편하지. 근데 이런 날 이 텐트 사용하는 텐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정도면은 돌풍이 30일 정도 나오고 31이 나오면 이 소형 태풍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갖고 지금 난리 나서 문자 오고 강풍 경보 뜨고 그런데도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고비는 앞으로 몇 시간 될 것 같아, 일단은. 야, 아니, 살림살이. 살림살이 봐봐. 누가 다 때려 부신 것처럼 다 쓰러져 있어, 바람 때문에. 와, 안에 정리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거의 대충 정리해놨어요. 안에 물건들이 완전 개판되어 있었네. 이쪽 부위보니 입구 쪽이 좀 많이 약하다, 그죠? 뭐 이 와중에 갑자기 태풍이야? 와, 장난 아니네. 우리 여러분 들어갑시다. 정신이 없다. 간판에 여러분 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지 오늘. 무슨 텐트 새 것만 철만 태풍이 오노 이거. 와, 진짜 텐트가 좀 찌그러진 것 같아. 밤새 흔들렸어, 밤새. 거의 자니까 이제 뭐 씻고 뭐하고 정리하고 6시 됐는데 거의 아침에 잠들었거든요. 좀 더 자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뭐야? 방금 뭐야?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와, 장난 아니네. 와, 깜짝 놀래라. 텐트 부러지는 줄 알았네. 갑시다.
구멍이 있죠. 아우 안 되네. 투성이 되더라고. 야 텐트 안이 더 위험한데 지금? 오우 씨! 오우 씨 왜 이래? 미쳤나 보다. 야 텐트 안이 더 위험해. 야 오빠 이거 어떻게 해봐라. 맞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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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좋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센데. 아! 빼기! 엄청 치겠는데? 아, 눈이 떨어졌네. 또 시작이야! 야! 여러분들이 이런 날 철수해야 된다. 차가 씌워 뒤집어질 것 같더라니까 옆으로. 이왕 이렇게 폴트 휘어진 거 시브레 우리는 유튜브 가게라도 뽑아야겠다. 시브레. 텐트가 이 바람에 날아가진 않습니다.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텐트는 날아가진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폴트가 부러지거나 이래버리면 팩다운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매달려갖고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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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지 날아가진 않아요. 폴트는 이미 휘어졌어. 핥긴다. 그냥 그동안 쟤도 핥어. 밥그릇 뺏어. 밥그릇을 만지니까. 밥그릇을 이렇게 뺏어주려고 하니까 밥그릇 뺏어가는 줄 알고. 하여튼 사람이나 시브레 짐승이나 밥그릇 싸움은 하여튼가. 아니 안 했어. 항상 카메라는 조심히 잘 봐야 된다. 이게 와 여러분들 한순간 치기 때문에. 와 대박. 이게 갑자기 돌풍이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불고. 어머 아 커피 쏟았어. 이씨 이런 태풍이 올지 몰랐지. 저희는 항상 태풍 온다고 해서 캠핑하는 게 아니야. 아 태풍 올 줄 알고 이 텐트를 안 갖고 나왔지. 와 있으면 꼭 태풍이 와. 아니 이 텐트를 안 갖고 나왔지. 사갖고 바로 왜 갖고 나와 내가. 시브레 이거 꼭 이상하게 새 텐트일 때. 지난번에 250만원짜리 그 빅볼 사갖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요 태풍이랍니다. 우리가 거기 10 며칠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10박 11일인가 일정인가 그랬고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날씨로 태풍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닝닝이 생긴 거야. 아 갑자기 밥 먹으려고 하지, 이렇게 쎄 지금? 아! 또! 쟤 친다, 또 친다! 살아있어야 된다! 제발! 근데, 잘 쓴대.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철수 준비하고 막국수 온다 바로 온다. 동해 막국수 먹고 온다 봐라. 오! 안돼 버텨야 된다. 안돼 볼때 우와 살벌 하나 봐라. 갑자기 왜 이래? 조용히 하겠다가 미안하다. 잘 버텼다가 얘가 말귀를 알아들었나 봐. 대쪽이 막 난리 났어 지금. 와, 너무 깜짝 놀래라 시골에. 바람 아주 징글징글하고만. 딸기가 되게 맛있는데. 아이고 진정해라.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방송 안 하니까 우리는 방송 때문에. 투명한 거를 쓰려고 하고. 왜 그래? 밖에 게 밀렸어. 밀렸어 뭐가? 밖에 그 안전구 와. 나와있다. 밖에 저게 밀렸어. 와. 오빠 여기까지 왔어. 엄마 어떡해. 야 빨리 나가봐. 야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지금 큰일 날 뻔했어. 깔릴 뻔했다 진짜. 우리 깔릴 뻔했어. 쇳덩이가 여기까지 밀려왔어. 옆에 있는 쇳덩이 알지? 보여줄게 뭔지. 봐봐. 오, 진짜 깜짝 놀라서 뭐가 쇠가 확 밀려오는 소리 못 들었어?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밀려왔어. 우와. 나봐. 이게 밀려왔어. 이게 밀려왔어, 이게. 바로 텐트 옆까지, 이게.
이거 좀 빨리 밀어넣어야 되겠다. 와, 큰일 날 뻔했어. 바람이 얼마나 세면 이게 밀려왔어.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려왔어. 여기까지. 이게 바람에 쓰러졌거든. 이게 여러분 바로 텐트 여기까지 밀려온 거 봤지? 그러니까 뭐가 쫙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텐트가 어저께 그 강한 바람에도 잘 견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제 찢어진 거 하나 없이 그 가마로 견뎠습니다.